일기들이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예,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있어야 이게 경영 사업이 시작되기, 돌아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뽑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훈련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예. 그나마 이기들은 그나마 조금 좀 나온데, 근데 별 차이는 없지만, 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처음서부터 어떤 시스템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작을 한게 아니고 계속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새로운 게 있으면 또 바꾸고 뭐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안 좋게 보면 이제 좀 마루타미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일기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안전 장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없다 보니까, 예,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태권도화 신고 배 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안전장구나 이런 것도, 예,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배, 그냥 말 그대로 헬멧하고 카폭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기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예, 그렇죠. 저희 훈련원 장소가 저기 그 지금 운영동인데 훈련하는 장소는 여기 원협장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어차피 몇 대는 못 뛰어. 네. 그리고 그걸 들고 갔어요 저희가. 어깨 베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아침에 세팅을 해서 3km 거의 네. 3km인데 저거를 한 명은 거치대 들고 나머지 6명, 5명 이렇게 줏짜 가지고 우드보드를 어깨 메고 저거 아침에 걸어가서 중간에 한번 쉬고 그거 배 타고 끝나면 또 그거 메고 또 여기 들어왔다가 창고 갔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 수로 계산하면 6, 7대 정도 맞아요. 그 선수 지원하는 과정에서 모터포트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들 그 후보생들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교육을 제어할 수 있는 열애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금 선수들이 잘못하면 너는 1라운드 제외, 2라운드 제외 그런 그 규정 아닌 규정을 만들어서 될수 있으면 승전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규정이 더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배를 타는 시간보다 배를 들고 뛰고 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조를 짜서. 네, 조를 짜가지고 했습니다. 뭐, 근데 뭐, 원효장 환경상 2정선에, 3정선에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3정선에.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56명 중한 50몇 명이 훈련을 했는데, 아주 그렇게 또 많은 인원이 배를 타지 않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벌점 누적기를 5명을 놓고 나면, 이세 명은 거의 벌점에 걸려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벌점에 걸리게 만들어놨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그랬지만 전복 왕이라고 했어요. 한번 월요일날 가서 전복을 딱 하면 일주일 동안 배를 안 태워요. 뒷수발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입소해서 월요일날 전복하고 나면 하루 일주일 가버리는 거예요. 배안 타고 다음 나왔는데 또 전복을 해. 그런 식인 거죠. 뭐. 그러니까 타는 사람들 몇명 그리고 벌점에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담배 피다 걸리면은 뭐 하루 종일 배 못, 훈련 못 했어요. 하루 종일 구보만 하고 그럴 때였어요. 예. 훈련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저희가 교육 지원하고 워터포트 정비서부터 교육 진행하는 과정을 다 저희가 지원했었죠. 특히 대식에도 저희가 없어가지고 대식에는 저희가 코리아 선생님 워터포트 들어올 때 오는 판자를 자르고 붙이고 해서 제작을 해서 대식의 형태 만들고 페인트 칠해서 대식의 모양 만들어서 인간 대식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일단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식회잖아요. 대식회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제 여름이었는데 쿠레아 선생님이 뭐 자비로 모터보트하고 이제 엔진하고 이제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갖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시는 그 케이스가 나무로 이렇게 박스로 이제 딱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서 왔는데
계속 다 풀어놓고서 이제 배하고 보통 이제 다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나무 쪼가리들하고 팔떼기들 보니까 아 저걸로 좀 뭔가 좀 만들 수 있겠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이제 대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판때기 붙이고 기둥 세우고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그때만 해도 다른 직원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근데 이 동그랗게 잘라갖고 이 대시계의 모양이 갖추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 윤상수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리시거든요. 페인트 갖고 와서 이제 바늘 뭐 이렇게 그리고 최동훈 과장님이 이게 초침을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대시계 판에서 이제 서가지고 그 초침을 들고 시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시계 작동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가 플라잉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플라잉 스타트 판독 장비가 없잖아요. 어떡하냐. TV 모니터 하나 옆에다가 딱 갖다 놓고 디지털 카메라를 뭐 나름대로의 출발선에다가 딱 놓고 찍는 건데 지금이야 바로 반응 속도가 바로 찍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반응 속도가 1.5에서 2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셔터 누르면 찍히는 데까지. 그 나름대로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 한 3, 40m 전에 이게 우리가 셔터를 눌러야지 1.5에서 2초 정도에 이제 지나가니까 그 모니터에다가 이제 나름의 플라이 스타터는 이제 테이프로 쭉 붙여놓고 이거 맞춰갖고 넘어간 거는 이 미사일이 오명장을 뜨야 되는 거야. 백뱅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넘어간 놈이 플라잉인지, 늦게 온 놈이, 레이트인지,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 할 게 없으니까. 어? 장난감 대시계에 맞춰가지고. 그 부닥다리, 그 디지털 카메라에 맞춰가지고. 근데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되니까. 시작은 해야 되니까. 그때 저 일기들이 좀 대단했던 게, 그때는 선수들이 지금은 대시계가 기계로 들어가고 후반에도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대시계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심판 일기 심판들이 거기서 이제 대시계를 자기가 서가지고 시계를 보고 시계를 보면서 자기가 손을 돌렸어요. 사람이 시침 네. 조금 손으로 이렇게 시계를 돌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옆에다가 TV에다가 청테이프 이렇게 쫙 붙여놓고 카메라 갖다가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출발 그 시계 보고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늦게 심판이 술 한잔 먹고 아침에 좀 늦게 온 거 듣는 사람은 좀 빨리 돌렸다가 그 다음에는 멀쩡한 다리 돌리면 좀 더 문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리니까 문제는 걔는 이미 출발을 했어. 근데 예를 들면 뒤에 대시계가 이렇게 크게 똑같이 판넬로 만들었는데 잘 가요. 잘 가다가 문제는 여기 받아야 돼.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럼 또 갑자기 늦어져. 그러면 플랙을 했어. 그 선수는 자 뛰어 뛰는 거야. 뛰어 무조건 뛰어! 그러면 뛰어서 저쪽 가서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만약에 다섯 명이 같은 조였어요. 근데 풀랑이 났어. 그럼 다섯 명이 저기 이제 교관한테 가요. 뛰어서 가요. 거기서 이렇게 바닥이 별로 안 좋은 바닥인데 거기서 이제 머리 박아줘. 머리 박아하고 있다가 벌 받고 또 나오고 또 배탈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머리숱이 선수도 괜찮았어요. 머리숱도 하나 없는 사람 있었어요. 이영구 선수랑. 이영구 선수. 박치드람 뒤에 뭐에 박혀 있었는데 틀어지더라고. 둘이 이렇게. 처음에는 장비에 대한 뭐 이런 그 적응 지식이 별로 없다가 이제 저희가 장비를 받은 게 슈트예요. 물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의 의견으로 해서 그 슈트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 슈트를 입고 슈트 입고 배 탔잖아요. 탔죠. 그러니까 선생님 오시기 전에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이 없을 때. 그러니 그 한여름 더울 때 겨드랑이 여기는 다 쓸리죠. 거기다가 무릎 꿇고 타니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다까지죠 이제. 따로 노니까 안에서 쓸리지 밖에서 쓸리지. 또 그 적응하라고 입고 들어올 때 그거 복귀할 때 입고 뛰는 거니까 사람들이 보고 정말 무슨 외계인 화성 외계인도 아니고 안 그래도 짧은 놈들이 대거리만 이래 갖고 거기는 그 수상 스키장 그 하는데 대회에서 거기서 저희가 했죠. 그래서 열악했죠. 네. 수면이 다른 일반 뭐 보트들도 다니고 유람선도 다니고 유람선 한번 다니고 유람선 때를 이제 유람선 하면 너울이 큰 너울이 막 와가지고 수도 너울이 배 온다 큰 배 오면 수도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고 하다가 배 이런 데 그냥 맞아서 그냥 바로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정용진 선수가 아마 처음 빠진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중에서 한 10m 날아간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전복하면 그 뭐야 다치지 말라 했는데 물에 빠지니까 호흡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수상에 대한 이제 안전 훈련 그런 거 한다고 고무 보트 뒤집어서 그 밑으로 이제 저희들 다 집어넣고 위에서 저 신모 교관하고 교관님들이 그 무거운 무게 가지고 막 밟고 그랬거든요. 저희들 이제 막 못 걷기고 막 안에서 못 걷기고 막 진짜 안에서 진짜 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러니까 수상 적응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 해병대에서 했던 거 배가 뒤집혔을 때 전복했을 때 배 속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배가 지나간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 그것도 뭐 일부러 그 추운 겨울에 헬멧을 씌워서 그걸 물에다가 왜 집어넣냐고 지금 보면 봄에 따뜻할 때 여름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추운 날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복종했어야 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였어야 되고 저도 왜 그랬는지 지금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또 그거지 수문 열면 위에 이제 잠실보에서 이마에 강목 들어오면 배 타다가 그냥 배가 뻥 하면 이마에 구멍이 풍문하고 그런 것들 많았고 그리고 겨울에 이제 물에 빠지면 구조하러 오는 배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진짜 거기 오는데 저도 한번 봤는데 와 송곳이 지금 송곳이 찔리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서 저기서 여기 오는데 한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한강은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요 솔직히 그래도 미사리는 얼어도 한강은 안 얼었었으니까 그 겨울에 난로를 떼가면서 나가서 그 훈련을 했던 걸 생각하면 고생들 너무 많이 했어요 6개월 훈련하고 저하고 정성원 과장하고 김정희 씨, 그만둔 김정희 씨는 장비 쪽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교육을 시킨 거죠 선수들한테 장비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정비하고 이제 그러는 그렇기 때문에 아 고생이 많았죠 뭐. 이 심판들도 초창기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잡아가야 되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고 장비 쪽도 그때 이제 야마토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제 국산화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도아지모타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적응하는데 이제 저희도 힘들었고 이제 심판 훈련 담당하시는 이제 동기분들도 힘들었고 선수분들도 힘들었고 다 힘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3号艇 近藤幸雄 4号艇 石塚則明 5号艇 栗原浩一郎 한국 경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일본인 쿠리하라 코이치로 그는 일본 경정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실력자로 수많은 경주에서 우승했고 선수 시절 상금만도 10억이 넘는 베테랑 선수였다. 그런 그가 한국 경정을 위해 헌신했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전달하며 한국 경정이 자리매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쿠리하라 선생님이 오신 게 제 기억에는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쿠 선생님이 이제 컨테이너로 모터포트만 먼저 보내왔는데 누구든 그 훈련의 경험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맨손에 맨발로 저 모터포트를 탔으니 하다못해 그나마 좀 업그레이드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가 타다가 지금 그만둔 윤희석이라고 그 선수가 뒤에 그 태권도로 펠레 맞아갖고 아킬레스건
잘리고 뭐 그런 경험도 있고 참 정말 왜? 이런 얘기하면 라떼라고 할 텐데 우리 후배들 그런 얘기하면 라떼라고 할 텐데 정말 행동하네. 대차세 없었으니 타고세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교관분들도 일본 그 경정의 정석인 몽키턴이나 만화책 있고 그 만화책 보면서 그때로 이제 했는데 그냥 저희도 봐도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이제 들어가니까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왼발 왼손에 배를 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타고 나면 뭐 발등이랑 깎아져 있고 나중에 선생님 오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타냐고 큰일 나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어떤 이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터포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자비로 이렇게 그 확보를 하셔가지고 예, 한국에 갖고 와서 이제 그 모터포트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 이제 일본의 관계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렇게 또 이렇게 안면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쪽 관계자들 이제 뭐 심판이면 심판 뭐 경주 관련된 그 관계자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그런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게 됐죠. 쿠리하라 고이치로 선생님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넘어오셔서 정말로 많이 고생하셨죠. 헌신적으로. 그분이 없었으면 한국의 경정이 만들어질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기 심판들을 딱 뽑고 난 뒤로 전문가들을 뽑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일을 누군가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또 뽑아가지고 선생님의 전문 지도자를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냥 끝나버린 거죠. 끝나고 그냥 일기의 심판들 중에서 그냥 그 역할을 분담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규락 과장도 호부생을 교관을 했고 최동호 선생도 교관을 했고 근데 그거는 끝났잖아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선생님한테 다 배운 건데, 예? 선생님처럼 똑같이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선수들이 그래요. 네, 구 선생님한테 조금만 더 배웠던 선수들은 자부심이 더 세요. 야, 난 그래도 쿠리아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근데 이제 그 뒤부터는 선수들이 약간은 좀 무시를 하죠. 그 뒤부터는 그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모터 정비 한 부분을 가지고 한 번에 단축을 못하지만 이거 하나 해서 0.01 단축, 이거 하나 만져서 0.01 단축,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의 부분을 정비를 해서 다 같이 합치면 0. 몇 초에 엄청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비록 어눌한 한국말이었지만 그의 교육은 언제나 열정적이고 최선이었다. 옛날 5.5배라고 하면 한 바퀴에 1cm입니다. 그때는 세대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선수들이 타다 보면 이제 부딪히고 이제 정비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쿠리아 선생님한테 정비 교육이라는 걸 정식으로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운 게 뭐 어떤 시간을 내 가지고 배운 게 아니라 워밍업장에서 이제 훈련을 했을 때 이제 하우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책상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타 뜯어가면서 쿠리아 선생님한테 교육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를 이제 정성훈 과장이랑 저가 이제 모타 정비를 했고. 김정희 다가 이제 김정희 씨가 이제 보트 수리를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기존에 이제 직원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조근규 차장님하고 이제 그만두신 이순성 과장님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이제 도와주셨죠. 1, 2기들은 실질적으로요. 선생님이 하루 종일 배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1, 2기들은 아까 최동 과장님 말대로 개인선의 중심을 하더라도 현대 배를 누군가 타주지 않습니까?
교관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쿠리아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현대에 대한 부분을 하루 종일 타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출이 갖춰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선수들끼리 타게 되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지 하셨던 선생님이 많이 힘들었던 어떤 기억들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저희들이 배를 한번 타보도 뭐 실력 한번 타본 기억이 있었겠지만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타셨습니다. 정말.